어둠의 제갈량, 이병장의 불법인가 물품 컬렉션. 안녕하세요, 샤운티클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저의 군생활 초기 함께 복무했던 이병장의 불법 컬렉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병장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썼던 1에서 4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분을 위해서 간략 소개하자면, 모 공군부대 작전 차량 중대에는 전설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름하여 이병장이었죠. 그는 군생활 동안 기라성 같은 사건들을 저질렀으며, 그것은 하나같이 평범한 범인이라면 만창에 몇 번씩 다녀와야 할 사건들이었지만, 이병장은 그 사탄도 속여먹을 말재간과 미칠 듯한 똑똑히 잔머리로 모두 피해왔고, 그렇기에 간부들 누구도 치를 떠는 존재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4월, 이병장의 전역은 두 달 남았고 아직 전설의 그 사건 저지르기 두 달 전이었죠. 평소 덕후였던 저는 막내일을 하다가 치킨을 먹자는 이병장의 부름에 당장 생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사는 평일에 치킨집 이용이 불가능한데 어떤 이유인지 이병장만큼은 치킨을 생활관 앞까지 배달시켜 먹는 게 가능했죠. 어떻게? 선임들께 들은 바로는 이병장은 날 때부터 도금수저였다고 하네요. 금수저의 비비기는 아쉽고 은수저라고 하기엔 급이 좀 안 맞는 느낌의 도금수저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한 번에 치킨 다섯 마리를 시키는 이병장을 부대 안에 있는 민간 기업인 BBQ 치킨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치킨을 세 번씩 시켜 먹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와, 이건 못 참지. 이거는 부대 안 BBQ의 매출의 거의 절반이네. 어찌되었건 그날 메뉴는 순살 양파의 추억과 치즐링, 그리고 윙봉. 밖은 한창 야간 비행 훈련 중이었고, 조종사 출동차 운전병인 이병장은 분명 조종사 운송하러 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근무 시간 중에 치킨을 시켜 먹다가 체련복 차림으로 10분 정도 조종사를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걸리면 군교대인데 이 사람 복장 불량은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걸렸죠. 왜 안 걸렸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종사들이 눈이 삐지 않은 이상 체련복을 알아볼 건데 말이죠. 여튼 야간 비행이라 다른 선임들은 다 근무 나가 있고, 할 일이 없는 막내와 저와 제 동기는 생활관으로 복귀하였죠. 그리고 역시나 근무 시간에 싸지방을 하고 있던 이병장은 갑자기 치킨이 땡긴다는 이유로 저와 동기를 생활관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병장 생활관에 들어가자 덕후인 저의 눈에는 뉴타입이라는 소위 오타쿠 잡지가 그의 침상 위에 놓여 있는 걸 목격했죠. TV에는 뭐 수능 특강 이런 게 틀어져 있더라고. 여담으로 이병장이 처음 작전 중대에 오던 날, 이병장에게 선임들이 특별히 채널 결정권을 줬는데, 그때 이병장은 EBS 수능 특강을 틀고는 웃으면서 봤고, 그 이후로 산꺼기 될 때까지 TV 채널 결정권을 압수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을 제가 살면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미친 사람이 행동에 의해 정해지는 거라면 이 사람은 미침이야 그야말로 올바른 참된 교과서에 나올 법한 미침이 확실합니다. 본론에 돌아가서, 이 뉴타입이라는 책은 단종된 지 오래인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1어 버전이었죠. 이런 도서가 반입이 허용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저기에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당시 휴대폰이 금지되어 있던 부대에 아이패드 비슷한 것으로 게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인가가 되었다는 허가 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군 반입용으로 특수 제작한 에듀플레이어라는 기계더라고요. MP3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건데 떡하니 메모리 칩이 장착되어 있다고 자랑하더군. 검사 통과할 때 메모리 칩을 살짝 삼켜서 목 뒤에다가 걸쳐뒀다가 정문 통과 후 대세김질해서 뱉어냈다고 합니다. 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병장은 휴대폰과 MP3도 따로 있었고 PSP도 있었죠. 요것들이 당연히 비인가 품목이었는데 이병장은 그 반입 수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조그마한 MP3, 납작한 모델은 백팩의 끈, 즉 어깨에 매는 끈 중에 어깨에 닿는 부분에 칼집을 내서 그 안에 숨기고, PSP와 휴대폰은 가방이 안감과 겉감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이용해서 가방 아래쪽을 째가지고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은 후 바느질해서, 하나는 가방의 등 닿는 부분에 스펀지가 있는 부분에 가방이라 칼집을 내서 스펀지를 빼고 그 안에 넣어서 바느질한 후 가방을 그대로 메고 정문을 통과. 공항에서 쓰는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검사하는데 헌병들 앞에서 가방을 까디집고 탈탈 턴 후 그대로 바닥에 툭 던져놓고 몸만 금속 탐지기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이병장이 전역할 때 원스타에게 죄다 불어버려서 헌병들의 머리가 마치 가을의 논밭의 샛노란 벼들이 농부가 콤바인으로 죄다 밀어버린 것처럼 댕댕강 잘려나가서 영창에 모조리 효수되는 바람에 분노에 찬 정문 헌병들이 내가 전역할 때까지 유독 수송 대대만 보면 눈알을 까리짚고 달려들어서 몸에 비듬 하나도 싹 털어버리는 탈곡기가 된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죠. 이것으로만으로도 놀랄 정도였는데, 그의 관물대 안쪽에는 딱 보기에도 민망한 브로마이드, 그의 터질 듯한 더블팩에는 나이트 노벨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비인가였죠. 100권도 넘어 보였습니다. 이 라이트 노벨들은 다 군 생활하면서 부대 내에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 밀반입 방법이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수송대에는 무엇인가 택배가 도착하면 간부 앞에서 무조건 한 번씩 다 열어보게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송대대에 들어오기 전에 군견들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행대대는 조종사들의 물건을 받는 것이 많아 검사를 따로 안 하는데 이병장은 조종사들의 택배의 심부름을 직접 하며 우체국 직원에게 조종사 물건 찾으러 온 사람이니까 그 맨날 받으러 올게요 라는 사람의 인식을 심어주었고 자신의 택배를 비행대대 앞에 보내두고 원할 때마다 책을 택배로 받았던 것이었죠. 그것뿐 아니라 이병장이 싸지방에서 여러 물건들을 쇼핑하고 나면 그 물건을 꼭 이틀 안에 이병장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피제 스피너를 본 후 피제 스피너가 발리송을 본 날에는 발리송이 심지어 코스프레용 가짜 피까지 이병장은 끊임없이 많은 걸 밀반입하기 시작했고 밀반입한 만큼 밀반출도 엄청 많이 했는데 BX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다음날 바로 없어진다든지 혼자 호가든을 홀짝홀짝 마구 마시고 있다든지 풀스루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한다든지 파크라이를 하는 등 그는 군대에 왔음에도 사회에 있는 것처럼 놀다가 전역을 했죠. 물론 이병장은 이것도 원스타에게 죄다 꼬나불어서 우체국 병사는 마치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손 좀 놓이겠다고 다가간 등유 난로에 눈앞에서 폭발해서 머리가 날려가듯 그대로 군기교육대의 연병장 모래사장의 머리가 그냥 푹 담궈져서 한여름 땀에 땅에 묻어놓은 장독대의 김치처럼 영혼까지 숙성되면 물론이요. 비행대대 조종사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우체국 병사 앞에서 택배의 배를 쭉 갈라가지고 그 내용물들을 검수받아야 되겠으며 이 병장이랑 얽힌 사람들은 모조리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얽혀서 매운맛에 아주 그냥 절여져 버렸습니다. 지금 전역하고 벌써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병장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치킨 맛있었어요. 피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맘스터치 땡큐. 다 좋아하는데 왜 마지막에 그런 것들 하나도 인수인계 안 해주고 모조리 찌르고 간 겁니까? 덕분에 당신이 나간 뒤 치킨은 구경도 못했다 이 X야 라고 사운틴클님이 올려주신 어둠의 제갈량 이병장의 군대 밀반입 사건 밀반입 밀반출 물품 컬렉션 잘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는 조금 허구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원래 군대 얘기가 또 약간은 살짝 MSG가 쳐져야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 로 오셔가지고 써렁썰레 게시판에 말머리 달아서 말머리 안 달면 날립니다. 말머리 달아서 올려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